자, 이 글을 보려면 먼저 자연 선택을 알아야 되는데 뭐알 것까지는 없고 그냥 자연 선택을 알면 좋은데 자연 선택이 혹시 뭔지 아니? 양육 강식은 뭔지 알지? 양육 강식은 뭐야?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지. 그거야. 쉽게 하고.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유리한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남고 그러지 못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태되는 거.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거. 이게 자연 선택이야. 과거에는 자연 선택이 기본적으로 세상을 뭐 한다 그래야 되지? 그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이 세상을 감싸고 있었지. 왜냐면은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못하다 보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장애라도 가지고 태어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도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자연 선택이라는 그 굴레에서 많이 벗어났대. 근데 그게 뭐 덕분에 벗어나게 됐느냐? 기술 덕분에. 근데 문제는 기술 덕분에 자연 선택을 벗어났는데 그 기술에 우리가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기술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돼. 자, 그 내용 바탕으로 해갖고 또 가보자. 자, there is increasing evidence.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있대. 어떠한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냐? 우리가 no longer 하니까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점점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렇지. 이제는 뭐 양육강식의 시대는 끝났지. 뭐 힘 있는 사람이 잘 사니? 당연히 말도 안 되잖아. 자, 여기에서 점점 더 벗어나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기술이 할 수 있었고 정말로 했는데 take the price of 무엇 무엇을 대신하다라는 얘기가 뭐를 대신했느냐? 이 생명학을 대신했대. 아, 선생님 갑자기 생명학 왜 나왔어요? 이게 자연선택이야. 그러니까 기술이 이 자연선택을 대신했고 lead us, 우리를 이끌고 갔는데 어디로 이끌어줬느냐? 새로운 형태의 생명으로 이끌어주었습니다. 그 새로운 형태의 생명이라는 건 바로 뭐냐? 주로 이거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 다윈의 진화과정. 다윈의 진화과정이 뭔지 아니? 이것도 역시나 양육강식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뭘 나타내주는 거야? 자연선택.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이렇게 바꿨다. 그러니까 얘를 다 자연선택으로 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자연선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 기술이 자연선택을 대신했다. 그리고 자연선택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오케이? 자, the implication of being the first entity on our planet to escape natural selection. 자, implication, 의미적으로 뭐야? 영향이라는 의미야. 어떠한 영향이냐? 된다는 영향은? 뭐가 첫 번째 존재가 된다는 영향은? 뭐한 첫 번째 존재냐면은 이러한 첫 번째 존재. 자연 선택을 벗어난 첫 번째 존재가 되었다는 영향은 이게 뭔 소리냐면은 우리 지구에는 인간 말고 또 뭐도 있어? 동물도 있고 식물들도 있잖아. 그 중에서 자연 선택의 지배를 벗어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지, 인간. 왜? 인간만이 기술을 창조하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한 첫 번째 존재가 됐다라는 영향이 are immense, 엄청났습니다.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엄청난 영향을 미쳤대. We have never been wholly natural created. 우리는 전적으로 자연적인 생명체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화해 왔습니다. 뭘로 진화했냐? 점점 더 인공적인 상태로 진화해 왔습니다. 인공적인 상태의 반대가 뭐가 되는 거겠어? 그렇지, 자연적인 상태가 되겠지. 우리는 자연적인 생명체가 아니라 이제 점점 더 인공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왜 인공적으로 진화하게 됐겠어? 제발, 그렇지. 기술 덕분에. 자연 선택을 벗어나서 기술 덕분에 점점 더 인공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우리가 원할지라도 escape from technology 기술로의 벗어남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야. 이러다 보니까 기술 덕분에 우리가 자연 선택을 벗어났는데 그 기술 덕분에 점점 더 인공적인 상태로 진화하다 보니까 이젠 역으로 기술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대. 너희들 당장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없이 스마트폰 없이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자, 요 페이지는 찢어. 내가 보기에는 우리랑은 좀 맞지 않는 페이지네. In May, 언젠가 은빈이도 선생님이 얘기하면 아, 네 하고 동의하는 날이 오겠지. 나 뒤지기 전에 한번 보겠지. 우리 청개구리띠. In May, in fact, we, that technology had escaped us. 자, 여기서 지금 B는 앞에 있는 possible 생각되어 있다고 보면 돼. 사실 that 이하에 있는 내용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뭐가 가능하느냐? 오히려 기술이 우리를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술에서 벗어나지 못해. 차라리 기술이 우리를 떠나. 그만큼 기술이 우리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가능할지도 모른대. 자, inertia of entire system of technological civilization. 일단 여기까지가 주어. 자, inertia라는 거는 관성이라는 얘기거든. 자, 관성인데 뭐의 관성이냐? entire system, 전체 시스템의 뭐의 기술 문명 전체 시스템의 관성은 내가 보기에는 이 관성이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 갑자기 관성이라는 이 과학적인 용어가 왜 나왔는지. 관성이라는 건 뭐니? 잠깐, 내가 아는 관성이랑 그게 관성이야? 관성이라는 건 뭐야? 운동하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애들아, 기술 문명의 관성이라는 거, 우리 지금 기술 문명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그렇지, 발전하고 있잖아. 그 관성이라는 건 계속해서 발전하는 걸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이 너무 거대해져갖고 또대꾸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니까 그 기술의 발전이 너무 거대해져서 선택은 선택인데 어떠한 선택이냐? 우리가 하도록 미래에 하도록 남겨진 선택들이 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래에 할 수 있는 선택들이 essentially 기본적으로 trivial해진대. trivial 중요하다. 뭔데? 사소해진대. 야, 선택이 사소해진다는 얘기는 선택할 것이 많다는 거 적다는 얘기야. 누가 다 선택하니까. 그치. 기술이 선택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얼마 되지 못하게 된다. 이 끔찍하지 않냐. 기계가 막 주는 밥 먹어야 되고 막 이래서. 서은빈 주인님, 건강을 위해서는 채소 드셔야 됩니다. 나 오늘 스테이크 땡기는데 자꾸만 채소만 줘. 그런 시대가 오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건 그냥 가상이니까. 자, the ride we are on may be unsustainable. 자, 우리가 지금 ride 하는 것은 뭐 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ride는 여정이야. 우리가 지금 있는 여정이 maybe unsustainable 지속 가능하지 못하거나 또는 지속 가능하거나 이게 뭔 소리냐면은 여기도 지금 unsustainable이 생략돼 있는 거거든. 요 not도 부정하고 on도 부정하잖아. 이런 거 우리 이중 부정이라 그러지. 부정 되면은 뭐가 되니? 그렇지, 긍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 뒤에 있는 거는 sustainable 하다라는 긍정의 의미로 봐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여정이 지속되거나 아니면은 지속되지 않거나 there are many reasons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뭐에 대한 많은 이유들이 있느냐? Believing, 믿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대. 뭐라고 믿는 거? We are incapable. 우리는 할 수 없는데 getting off. 어차피 이 여정에서 내릴 수 없다라고 믿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들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줄어들고 기계가 우리를 뭐 이런 표현은 안 나와있지만 계속해서 정복하는 이 과정이 지속될 수도 있고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지속되는 한 우리는 이 여정에서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내릴 수 없다라고 믿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대. 방법은 없어. 자, either we crash, 우리는 crash, 추락하거나 또는 continue artificial rise, 인위적인 상승을 계속할 것입니다. 망하거나 열나 잘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기술과 함께. There is no soft landing, 부드러운 착륙은 없습니다. 뭐로의 부드러운 착륙이냐? Quieter, more balanced, balanced world. 더 조용하고 더 균형 잡힌 세상으로의 부드러운 착륙은 없습니다. 어떠한 세상이냐? 이런 세상은 유토피안 소울스, 이상향을 꿈꾸는 사람들이 자주 생각하는 이러한 이상적인 세계로의 착륙은 없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세상이란 건 어떤 세상이겠어? 기계와 인간들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세상, 그런 세상을 보게 되지는 못할 거다. 이런 약간 좀 무서운 끝맺음이네. 자, 그러면은 또 정리하고 마음을 지어보자. 자, 가봅시다. 일단 첫 번째 여기 that 접속사 that. 그다음에 요 take 동사 원형, 그다음에 read 동사. 여기 governed 앞에 있는 원 꾸며주는 과거 분사 형용사가 되고, 그다음에 우선 implications 주어, 그다음에 are이 동사 수일치됩니다. 그럼 이런 표현 괜찮네. 점점 더 인공적인 상태가 되었다. 그만큼 기술에 계속해서 의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관성이라는 단어 아까 설명했었지?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한다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so that 꿈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아, 그리고 요건 설명을 안한것 같구나. 요 leave라는 단어는 무엇 무엇을 남기다라는 타동사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뒤에 목적어 없다는 게 능동 형태는 안 된다는 거 확인되고, 그 다음에 앞에 꿈을 받는 요 명사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이니까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PP 형태로 나와야 돼. 그래서 left가 나와 있는 거야. 선생님, 요 화면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갔었네. 그 다음에 여기 R이 나와 있는 거는 요 choice와 수일치. 그리고 접속사. 난 이거 알지? Either A or B 하면 A 또는 B라는 의미. A거나 B라는 의미. 그 다음에 여기 of라는 전치사 뒤에 목적 없이 끝났으니까 이 대신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우리는 자연 선택에 지배받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기술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버린 거지. 그래서 요 문장. 미안, 이게 한 문장이어서. 그 다음에 다 체크하면 요 단어 선생님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 이 사소한이라는 단어 요거 좀 꼭 기억할래. 사소하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야. 그 선택권을 이제 기계들이 가져간다는 얘기지.
그런 좀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니까 요 단어 좀 기억하세요. 오케이. 주제만 보고.